저는 이제 한 1년 6개월 되어 갑니다. 안 피운 지. 예전에 2년 정도 안 피우다가 다시 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장담 못 해요. 아직 1년 6개월이 채 못 돼서 5월 이번 달이 지나야 이제 1년 6개월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안 피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예전에 1년 동안 안 피운 적도 있고 2년 동안 안 피운 적도 있는데 결국은 다시 피웠었는데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피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피우게 돼요. 어쩌다가 한번 계기가 돼서 피우게 되면은 그게 계속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되면 안 돼, 절대. 아, 그래요? 남편분도 담배를 안 피십니까? 작은 딸 낳고 바로 그날부터 끊어서 제가 알아요. 29년 전 6월 19일에 아, 그래요? 아, 그러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도 독한 놈입니다. 자,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식화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원금균등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원금균등 상환은 그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대출받아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원금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아 보신 적 있어요? 아, 맞다. 돈밖에 없다 그랬지. 원금균등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카드를 할부로 끊어보세요. 카드를 할부로 한 60만원어치 끊어서 6개월 할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날아오는지 알 수 있어요. 60만원을 60만원 너무 작다. 좀 크게 쓰죠. 600만원은 남자분들은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끊어도 되고요. 그렇게 끊으면 오늘이 4월 9일인가요? 5월 9일 날이 결제일이라고 치고요. 요날 60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미리 주죠. 아마 2-3일 내로 카드사에서 줄 거예요. 카드사에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6개월 할부로 끊었잖아요. 카드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거를 6등분을 해요. 그래서 5월 9일 날 원금 이제 100만원 하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썼죠. 한 달 동안에 이제 월 이자를 1%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6만원의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106만원을 청구합니다. 요 청구액이 106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잔액이 500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월 9일 날 되면 또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요 100만원 하고 요 500만원을 또 한 달 쓴 거예요. 그래서 5만원의 이자예요. 1%니까. 그래서 105만원이 청구되고 잔액은 400 요런 식으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예요? 마지막은 10월 9일이죠. 10월 9일 날 마지막 남은 그 전달에 남은 100만원과 만원이 되겠죠. 마지막 남은 그거 세고 있어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맞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6개월 하면 여기서부터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봇대가 50개가 있어요. 전봇대가 50개가 있으면 전봇대가 한 개 50개 있어. 50개 모두 몇 칸이에요? 49칸이에요. 49칸. 첫 번째부터 50개 하면은 칸은 49칸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를 이산수학이라 그래요. 이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할 때 0에서부터 쳐야 50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화폐 시간 가치 계수 할 때 있죠. 첫 번째 들어가는 것, 두 번째 들어가는 것, 여기가 1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몇 년치 이자가 붙는다고요? 예, 얘는 9년치 이자가 붙는다고. 9년치. 여기서부터는 9칸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예, 그러니까 따로 의심하지 마시고 세보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래서 101만 원 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똑같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거든요. 원금 균등이라는 게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대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것은 예, 잔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요걸 상환조견표라 그래요. 상환조견표. 이 상환조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에 기본으로 깔린 게 있죠. 밑에 기본으로 깔린 게 뭐예요? 원금 상환액이에요. 자, 조금 전에는 이게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기간이 길죠. 네, 기간이 뭐 20년, 30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 이자가 처음에 상당히 많습니다. 원금 상환액이 얼마 안 돼요. 원금 상환액은 얼마 안 되고 이자 지급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게 축이 원리금 지불액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요거는 또 언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동차 살 때요.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모자라서 다른 건 다 현금으로 줬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예, 할부로 끊으면 30개월 할부로 끊잖아요. 30개월 할부로 끊으면 지금 이거를 예,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금이자 합계액이 균등한 거예요. 예, 이때는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한다고요? 저당상수를 한다고요. 저당상수를 해서 만약에 이게 4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40만 원씩 30개월 넣으면은 총 1200만 원을 넣죠. 1200만 원을 넣으면 엄청 많이 내는 거죠. 네, 원금 1000만 원인데 나머지 200만 원이 이자란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이자가 세단 얘기거든요. 자, 이게 캐피탈 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캐피탈 회사 금리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 자동차 세일즈맨이 그 캐피탈 회사 이렇게 예, 할부로 하게 하면은 뭐 이게 뭐 뭐죠? 인센티브 같은 거 있는가 봐요. 예, 그만큼 예, 이 캐피탈 회사 쪽에서는 예, 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40만 원씩 첫 달부터 30개월을 넣는 거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40만 원이란 얘기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40만 원이면 이거 이자를 어느 정도로 쳐볼까요? 한 이자를 한 20만 원 잡아볼까요? 이자를 20만 원 잡아보면은 원금 상환 이자 너무 세나? 이자를 10만 원 할까요? 10만 원 이자 10만 원 1% 1%면 이제 연 12%죠.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그럼 원금 상환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잔금이 어떻게 돼요? 970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 잔금 970에 대한 이자거든요. 여기 이자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1%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970에 1%니까 9.7만 원이에요. 9.7. 그죠? 10만 원에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 갖다 주는 거는 40만 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은 30.3 이게 늘어나요. 그럼 세 번째는 또 여기서 이제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30.3을 빼면은 939만 7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자예요. 약 얼마요? 약 9.4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되면 나중 되면은 이자는 얼마 안 되고 이제 대부분 원금 갚는 데 쓴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처음 30만 원만 30개월로 하면은 원금 900만 원밖에 못 갚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금 1000만 원을 다 갚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상환 조견표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거죠. 원리금 지급액은 똑같잖아요. 원리금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원금 상환 비중은 작고요. 지금 요거는 이거는 기간이 짧잖아요. 30개월 이렇게 짧아서 원금 상환분이 이자 지급분보다 크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담보대출에서는 120개월 막 240개월 하면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자입니다. 원금 상환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그게 역전이 돼서 이렇게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올라가는 거는 원금 상환분이고요. 내려가는 거는 이자 지급분이에요. 요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사실 알기는 해야 돼요. 계산하는 것도 지금 10년 동안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적중률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출제된 경향에 비추어서 자주 출제됐던 것들은 좀 빼고 조금 뜨문한 것들, 뜨문뜨문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 이거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안 나오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 수업 안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이게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한 6년 됐을 때부터 제가 했거든요 얘기를. 6년 됐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니 다른 거는 그 사이 다 나왔는데 이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원리금 균등이고, 최증식 상환은 최증식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점점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 처음에 갖다 내는 금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자는 한 이만큼인데, 이자는 이만큼인데 갖다 주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초기에는 이자에도 못 미치는 돈을 갖다 주죠. 네, 이런 것을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요. 부의 상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은 빚이 줄어드는데 요때는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입니다. 최증식은. 그래서 세 가지니까 안 어렵잖아요. 이게 균등한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원금 균등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최증식 상환하고. 그러니까 요게 줄어드니까 요거를 체감식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체감식이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금 균등 상환을 체감, 최증, 균등 요 세 가지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원리금 균등, 저거는 원금 균등. 자, 이걸 좀 비교를 해서 여기 이제 한꺼번에 나타내 볼게요.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최증식이고, 이게 체감인데 원금 균등이고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고. 자, 여기서 초기에 지불 부담이 가장 많은 것은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돈을 갖다 내는 거예요. 이자는 다 똑같아요. 이자는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으면은 이자는 똑같아요. 이자는 똑같은데 얘가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내기 때문에 원금을 제일 많이 갚아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원금을 제일 많이 갚기 때문에 잔금은 제일 적게 남게 돼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그래서 지금 안신전환 대출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출해 주고 있었죠. 안신전환 대출 원리금 균등으로도 해도 되고 원금 균등으로 해도 되잖아요. 원금 균등이 부담이 더 커요? 원리금 균등이 부담이 더 커요? 부담이 더 큰 거는 이게 부담이 더 커요? 이게 부담이 더 커요? 원금 균등이 부담이 더 크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지금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게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막 벅차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안심전환 대출 20조는 며칠 만에 다 동이 났죠. 근데 두 번째는 남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 대출 상환을 하던 사람 중에 이자만 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자만 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변동금리를 요 방식 또는 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요 방식 돈은 요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제는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커진 거죠. 이자는 좀 내려갔지만은 부담이 커진 건 지금까지 이자만 내다가 이게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남은 거예요. 돈이. 두 번째 남았진 남았건 어쨌거나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한 10몇일 만에 36조라는 돈이 그게 소진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저당 유동화에서.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함께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요 그림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계산 문제로도 나오니까 계산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부터 먼저 이제 계산 순서를 말씀드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먼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했죠? 조금 전에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였죠. 요걸 꼭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그러니까 저당 상수 나오면 원리금 균등 상환 생각해야 되고요. 연상이 돼야 돼요. 또는 원리금 균등 하면은 저당 상수 이렇게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이렇게 바로바로 연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계산했는가 하면 아까 이거 자동차 할부할 때 40만 원 했잖아요. 40만 원 한 후에 이자를 계산했어요. 이자. 아까 이자 계산했잖아요. 10만 원.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보통은 첫 해 이자를 묻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로 물을 때는. 첫 해 이자를 물을 때는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하는 거예요. 이 이자율은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요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이자를 주면은 나는 그 문제에서 연이자를 줬는데 매년 말 상환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연이자를 줬는데 매월 말 상환하면은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원리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원리금 균등액 원금이자 합쳐져 있잖아요. 이건 이자만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원금 상환분을 묻는 거예요. 원금 상환분은 1번에서 2번을 빼서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첫 회에 이게 40만 원이었고 이게 10만 원이었으면 여기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잔금 아까 97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액.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600만 원 이걸 어떻게 했어요? 600만 원을 나누기 6 했잖아요. 대부액 나누기 뭐 한 거예요? 납입 횟수예요. 납입 횟수. 예를 들어 10년이잖아요. 10년인데 매년 말 상환이면 몇으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야 돼요. 매월 말 상환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첫 회 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나 조건이 다른 조건은 똑같고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이다 요 조건만 다를 때에는 여기 첫 회 이자와 여기 첫 회 이자가 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한 달간 쓴 것이기 때문에 또는 똑같은 금액을 1년간 쓴 것이기 때문에 첫 회는 같아요.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 거죠. 원금 균등은 처음에 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자가 여기보다는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첫 회는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죠.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해서 연이자인지 원리자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두 번째는 잔금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잔금이 여기도 두 번째는 첫 번째 잔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첫 회만 물었거든요. 문제에서 만약에 두 번째 걸 묻는다면은 그때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거 잔금을 계산한 후에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것 물을 때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원금이잖아요. 여기 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리금 합계를 묻는 거예요. 원리금 합계. 1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잔금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잔금 계산해서 다음에 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 그 밑에 계산 문제 보실 때, 예,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예, 넘어가셔서 원금 균등 분할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셔서 367쪽에 그 도표가 있어요. 예,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 왼쪽 도표에 한 개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367쪽에 맨 위에 왼쪽 도표에 어딘가 한 군데 잘못된 점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못 찾았어요, 아직? 원금 균등 상환에서 그 선이 바닥까지 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되니까, 원금 상환분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까지 오는 거는 이자만 할 때는 바닥까지 옵니다. 이렇게 소리가 지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소리가 났었죠. 이거 저기 녹화됐는데도 소리가 나나요, 이렇게 되면. 에, 그래서 그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림은 뭐만 그린 거예요? 이자만 그린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원금 상환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만큼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아셨죠? 아셨나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돼요, 여기서. 됐죠? 여기서 끝날 때.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체증식 저당 대출, 요거는 그래프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그래프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연 12%로 1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자만 갚는다고 치면 1억을 이제 연 12%로 대출받는다. 자, 이자만 갖는다면 1년 뒤에 매년 말 1,200만원씩 갖다 주는 거 하고요, 매월 말 100만원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1번, 2번. 2번? 1번은 없으신가요? 1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 한 분 늘어나요? 그럼 1번이 네 분이고, 2번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예, 여기는, 예, 여기가 더 많네요, 인원이. 이게 이제, 이 다수결로 하면 이쪽이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대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았어요, 1억을. 그리고 저는 그 1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출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100만원씩 이렇게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1년 만기 정기 적금을 붓는 거죠. 저는 그 돈 받아가지고 1년 만기 정기 적금을 부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정기 적금 부어서 찾는 돈이 1200만 원보다 많겠죠. 연 12%니까 월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화폐 시간 가치 계수 중에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목돈인지 푼돈인지 그거부터 보라 그랬죠. 목돈이 목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푼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돈 구해야 되죠. 목돈 하면 연금 이렇게 목돈 푼돈으로 하라고요. 연금 내과 계수죠. 미래 목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목돈을 계산해야 된다. 100만 원씩 들어간 목돈 맞아요. 그 목돈을 계산하려면은 연금 내과 계수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몇 개월짜리 찾아야 돼요. 12개월짜리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돼요. 여기 이자율은 몇 프로? 월 1%.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12보다 큰 숫자일까요? 12보다 작은 숫자일까요? 12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12번보다는 많다는 얘기요. 그 숫자가 몇인가 하면은 12.5625예요. 12.562요. 100 곱하기 뭐 한 개만 하면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12.5625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다 주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무슨 개수가 필요한지만 알면 나머지는 문제에서 숫자를 다 준다고요. 이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곱셈만 하면 되니까. 100 곱하기 12.562 하면 1256만 2500원이죠. 저는 이렇게 적금 부어서 1256만 2500원 찾아서 56만 25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은행에 갚으면 되죠.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요? 1번이 더 유리하겠죠. 1번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연 12%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자를 갚아나가요? 이렇게 갚아나가요? 이렇게 갚아나가죠. 그러면 사실상은 더 많은 돈을 갚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고 온 거예요. 실제로는 연 12%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연 12.5625%입니다. 6%로 빌리면 6.28125%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유효이자율.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자주 납입할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한번 납입하는 게 이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주 납입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일수이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센 이자다 이 말입니다. 일수이자는 매일 찍어야 되니까 이거 일수로 찍으면 33,300원씩 매일 해야 돼요. 33,300원씩 매일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자율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군다나 일수이자는 선이자 때죠. 100만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95만원을 주면서 받을 때는 100만원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한 5만원이 아니라 95만원에 대한 5만원이기 때문에 더 센데다가 그걸 또 일수로 찍는다고. 이거 훨씬 세다고요. 됐죠? 예, 그런 개념이 유효이자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도 사실은 똑같아요. 연 2%라고 예금하잖아요. 그거를 계산의 편의상 연 12%로 예금하잖아요. 연 12%인데 매월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월 1%로 적용하죠. 그러면은 연 12.5625%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예금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돈을 빌리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은행에는 돈을 빌리기보다는 예금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적금 붙는 게 이자가 더 센 거죠. 근데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면은 괜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12.5625%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2%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12.5625%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대출 받는 거죠. 지렛대 효과는 지렛대 효과. 됐죠? 네, 이런 거 알아두시,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됐고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저당 유동화 제도는
자, 이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자, 오늘 요 증권의 시간을 좀 써야 돼요. 저당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념은 현금화하는 거예요. 현금화. 자, 이거 지금 이거 최근에 안심전환 대출 있죠. 아주 좋은 예가 됐어요.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한 시중은행들이 있죠. 여기서 36조를 지금 공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36조가 순식간에 시중은행에서 빠져나갔죠. 근데 다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안심전환 대출받으면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니까. 맞죠? 근데 여기 산업은행에 대출받은 사람은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그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안심전환 대출받아서 상환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은행에서 돈은 빠져나가는 거죠. 산업은행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분명히 빠져나간 돈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면은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여력이 부족해지겠죠. 자, 이러면은 현금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은행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보통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왜 문제가 없느냐? 요거를 곧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샀어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요 채권을 바로 샀다고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는 누가 했지만 시중은행이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채권을 곧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곧장 돈이 시중은행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금이 다시 마련됐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유동화라고, 유동. 저당 채권 유동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입자들이 36조를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우선은 누구한테 가서 업무 처리를 했어요? 1차금융기관 은행에 가서 업무 처리를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대출을 해줬는데 채권을 갖고 있다가 곧장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2차 금융기관한테 바로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요. 현금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마련했죠.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 근데 이게 IMF 때는 얘가 없었어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2차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없었죠. 여기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1차 저당시장밖에 없어서 그때 당시 이 은행들이 쓰러진 은행들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때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은행 돈 부족하다라는 소문이 도는 은행들은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인출하고 그러니까 더 부족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은행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요. 근데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한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은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잖아요. 은행이 하나 쓰러지면은 그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엄청 쓰러집니다. 그 은행하고 거래하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은행은 더 우선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행 하나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채권을 사줄 만한 기관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서 지금 이런 사태에 그런 대책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거죠. IMF 때 그런 그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나마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36조라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얘죠, 얘.
얘도 지금 갖고 있던 돈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36조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한 달도 안에 한 보름 사이에. 예, 제가 저기 어제 수업하는데 그 이제 버스에 내려서 이제 학원 가는 길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은행을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죠. 2주 연속 그 길 지나가는데 아직 오픈을 하기 전 9시 전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섰는 사람들이 이제 다 혜택을 본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저걸 하니까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얘가 이제 문제는 채권은 갖고 있죠. 채권 집합은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하느냐는 거예요. 얘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다 말이에요. 36조. 근데 물론 요거를 좀 패키지로 묶어요. 만기가 10년짜리, 15년짜리, 또 20년짜리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요. 증권. 요게 좀 어려워요. 증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증권이라는 이 개념이 별로 익숙지 않으니까. 근데 증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그 차용 증서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차용 증서인데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패키지를 묶으면 이건 저당 풀이라 그래요. 저당 풀이라고 하고 문제 은행 하는 것처럼 문제 은행 풀 여기서 끄집어내듯이 풀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만기가 10년짜리, 뭐 20년짜리, 15년짜리 이렇게 하고 이제 묶으면 한 3, 4천억 돼요. 이게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이거를 뭐 사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 사람한테.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은 이제 얘가 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마련하는 거나 우리 일반 가정에서 돈을 마련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이 얘 자산이죠. 채권 집합이 얘 자산이 이제 가져와서 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가지고 현금 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취미로 가지고 있는 샤넬백도 한 10개 있고 뭐 이런 자산들이 있으면 그 자산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팔든가 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채권 집합을 팔든가 아니면은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거나 한 사람이 통째로 이걸 사거나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차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국민들이 많아요. 일반 국민들이. 자, 국민들이 많으니까 제가 증권을 만들었게요. 쪽지를 만들어서 만기가 몇 년, 10년, 뭐 5년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이 증권을 만들어요. 이 증권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자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하고 이제 만기는 몇 년 뭐 이렇게 써가지고 가액 1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지금 2.65%로 발행했죠. 근데 지금 바로 발행하자마자 이쪽으로 채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들이 얘한테 갖다 원리금을 상환해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얘한테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근데 얘는 받은 돈을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사자 배웠나요? 이제 사자 배웠어요. 민법에서. 대리하고 차이점. 대리하고 차이점. 민법에서. 사자 개념, 그 사자하고 그 대리는 다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 대리를, 사자를 아직 안 배웠나? 사자하고 대리의 차이점. 비교는 안 했나요? 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자는 심부름꾼이고, 그러니까 시키는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는 거고, 대리는 그 의사표시를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의 의사 표시로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본인의 의사 표시대로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는 이런 거죠. 저기 가서 특상품 물건 10개를 사와라. 특상품 10개 사와라. 그럼 가서 누가 특상품 10개 갖다 달래요 해서 그 특상품 10개를 가져오는 건 누구의 의사예요? 본인의 의사잖아. 이렇게 하면 심부름 하는 거고, 가서 물건 좀 사와라, 괜찮은 거 있으면 네가 알아서 좀 사와라, 가서 보고 특상품도 있고 그냥 상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냥 상품이 괜찮을 것 같아서 상품, 이렇게 하는 거는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 그건 지가 판단한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길 때 품값은 받고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65%로 원리금을 넘기면 여기는 조금 떨어져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도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여기 이자율이 한 많이 떨어지면은 막 한 1.몇%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뭐 한 2.25%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보니까 금리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금리라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담보로 제공하고 요거 한 장당 10만 원인데 요거 여러분이 공동으로 담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 증권 사는 사람, 요거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담보권을 갖고 있으면서 저 이거 한 장 사면은 저한테 10만 원 빌려 주는 거고 이거 10장 사면은 100만 원 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자가 되고 저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화를 또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익률이 괜찮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권 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돈 마련했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대출을 해주면 되고, 대출해서 채권 생기면 그 채권을 다시 이쪽에 팔고, 얘는 또 돈 부족하면은 이걸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한 달에 5조 얘기했었거든요. 한 달에 5조 안심전환 대출을. 그 한 달에 5조가 왜 5조인가 하면은 이런 증권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시장의 자금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5조보다 더 많은 양을 내놓으면은 이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여력이. 여력이 없으니까 한 달에 5조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5조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 팔고 이 투자자들한테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해서 한 달에 5조는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름 만에 지금 36조라면, 36조. 그럼 보름 만에 36조를 증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이 되는데 더 이상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하든가 더 이자를 더 높게 쳐주든가, 그 더 높게 쳐줘야 사거나, 그러면은 그 손해는 누가 봐야 돼요? 얘가 손해 봐야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해 봐야 되죠. 이자를 더 쳐주든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강매하면 되지. 칼 들고 가서 안 사면 덜 좋아 이렇게.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얘가 있어. 얘가 다시 얘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안 사면 덜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은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얘네들이 그냥 대출해줘도 3%대로 대출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대출해줘도 3%대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아니 얘가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 안 사면은 좀 덜 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주든가, 안 그러면 강매를 하든가. 그러면 얘네들은 또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도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계가 워낙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IMF 때는 기업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IMF 때는 그 전에 기업들이 워낙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그 이 방만한 경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막 공적 자금 엄청 투입됐잖아요, 막 눈먼 돈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걸 투입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지금 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 기업들이 그 뭐 MB 정부 때부터 계속 세금은 깎아줬는데 그 투자하라고 세금 깎아줬는데 투자는 안 하고 계속 자금을 그냥 곳간에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칼 들고 얘한테 갈 게 아니고 대기업한테 가야 된다고. 대기업한테 가서 대기업 그 갖고 있는 그 자금으로 사라 그래야 된다고. 그 희생을 같이 해야지 기업들이. 그때 국민이 희생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니 국민이 희생해서 기업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이 됐으면은 기업들이 희생을 해야지. 근데 뭐 임금도 안 올려준다. 뭐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은 바로 그냥 국유화 시켜야 돼. 아니 자기네가 힘들 때는 국민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적 자금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제 지금 가계가 힘들게 됐으면은 기업이 좀 희생을 해야지. 어쨌든 좀 이렇게 해서 현금화뿐만이 아니라 증권화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유동화라 그래요. 이 과정 전체를. 그래서 이 뒤에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저당 시장은 원래부터 있던 시장이고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게 IMF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어요. 얘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IMF 때 얘가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현금 마련하기 쉽게 해놨잖아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죠. 차입자들은 대출받기가 쉬워졌잖아요. 지금도 뭐 안신전환 대출을 통해서 갈아타기 쉽게 했고요. 그러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투자자들, 증권 투자자들. 과거에는 이런 증권 없었어요. 과거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뭐 배우셨나요? 그 실업 과목 있잖아요. 그 인문계래도, 인문계래도 남자들은 기술 말고 저는 상업 배웠거든요. 뭐 가정 배웠나요? 기술도 배웠어요. 아, 기술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기술했어요. 그래요? 그건 몰라. 그럼 기술하고 가정 뭐 이런 거 했나요? 아, 그랬구나. 기술 배웠다니까 굉장히 동질감 느끼네요.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자, 어쨌든 상업을 배웠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상업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들은 내용이 그 채권이란 걸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채권이 회사채 이런 채권을 들었는데 그게 길어야 5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만기가 긴 그런 증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증권은 만기가 10년도 있고요. 10년 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만기 20년, 30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긴 증권이 없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포트폴리오 배웠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장기 증권을 편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은 장기로 투자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괜찮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지금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차 기관을 통해서, 이게 공사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 주택 경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잘못되면은 지금 아까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막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2차 시장을 도입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시장을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권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369쪽에서부터 유동화에서부터 저당 유동화의 역할 하는 거 있죠. 저당 유동화의 역할이나 맨 오른쪽 그 371쪽의 맨 밑에 저당 유동화의 기능 이걸 함께 저당 유동화의 효과로 보시면 돼요. 효과. 자, 이 효과로 보시면서 주체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70쪽 맨 위하고 371쪽의 맨날에 저당 유동화의 기능을 함께 묶어서 보시고요. 다음에 저당 시장의 구조에서는 1차 시장, 2차 시장 조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수요자가 되고요. 여기가 공급자가 돼요. 자금 공급자. 그리고 2차 시장에서는 얘가 자금 수요자가 되고요. 얘가 자금 공급자가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2차 시장에서 이쪽에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유동화 중개기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고요. 유동화 전문회사도 있어요. 여기 각각의 법이 있어요. 얘는 얘대로 법이 있고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괄호 3번을 보세요. 괄호 3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있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1차 저당 시장의 저당 수익률이 1차 저당 시장의 저당 수익률 요거 말하는 거 요거 말하는 거.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 요거 요거보다 얘가 당연히 높아야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투자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높아야 되겠죠. 높지 않으면은 이거 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도 나오고 있죠.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주택저당증권 수익률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그린 거를 보시면 돼요. 짧게 그린 이유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얘네들이 바로 이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증권을 얘네들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금융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1차 금융기관에 뭐 은행 예를 들어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자 이런 은행들이 이런 증권 발행 업무를 한다면은 그 뭐 1년에 매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증권 발행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연봉 줘가면서 이게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업무를 하려고 이런 직원들 데리고서 이렇게 비용 지출한다는 거는 이거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국민은행도 이쪽으로 넘기고 신한은행도 넘기고 농협은행도 넘기고 다 넘겨주면 얘네들은 규모가 커지니까 이걸 이런 걸 전담해서 그렇게 하는 직원들을 데리고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때 증권으로 발행해서 갈 수도 있지만 개별 저당을 직접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채권을 바로 양도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번거롭단 말이에요. 개별 채권을 바로 사버리면은
수익률은 높지만 번거로운 것 때문에 좀 잘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넘어가시면 이제 주택 저당 증권 개념에서 그 나오고 있죠.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